그냥 보고 싶어서 왔지 그냥. 기회가 안 되면 다 같이라도 가서 더 보고 싶다. 네. 두 분이 참 잘 어울리네. 사랑스럽네. 약간 센나네 막. 자, 영세형님, 광세형님, 나 프로지파. 자, 무슨 일이었으니까. 자, 1번. 1. 옥스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긴 해? 자, 목마르네. 아이고, 아이고, 목마르다. 아, 너무 잘한다. 너무 잘한다. 할 수 있지. 아니야. 빨리. 아, 옥순이랑 대화하면서 좀 놀랬던 거. 아, 이렇게 정보공유 한다니까. 꼬꼬 먹으면서 확 울었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. 대구의 정숙님, 부산의 영식님 결혼하는 거 있어요. 옥순님은 그런 마음으로 왔어. 여기까지만 할게. 영식님이 어떻게 해서 정숙님을 마음을 얻었는지만 한번 확인해봐요. 그리고 이제 앞으로 노선 정리해봐. 아, 나 저기 저 현승님이랑 얘기하기로 해갖고. 뭔 소리야? 잠깐만. 이거는 흔히 말해 꼰지르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던져주고 나가는 거야. 뭔 소리야? 나는 솔로에 답이 있다. 어? 나는 솔로에 몇 기라고 몇 기? 6기. 야, 근데 옥순님도 상당히 오셨죠. 나는 솔로 오는 그 마음이 여인은 모두가 나도 그랬고 와 너무 무거워가지고 나도 근데 내가 대화할 때는 그렇게 무겁다는 느낌 못 받았는데 난 그 묵직함에 내가 저럼 또 묘해진다 내가 나도 더 무겁게 해야 되나? 형 뭐해? 아 좀 보고 있네 이거 보고 있지 아 미리 찾아봐요 아 지금 여기 보고 있어요 빨라 아, 저쪽도 지금 얻고 싶으니까 보고 있네 안 되겠다 씨 제가 알려드릴게요. 그 대신 얘기해 주세요. 그 대신 뭐. 현승님의 대화를 얘기해 주세요. 그러니까 아, 영호 씨가 옆에서 한마디만 필요해. 넌 정말 노력해야 돼. 넌 정말 노력해야 돼. 맞지, 노력해야지.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, 넌 노력해야 돼. 아, 가능성이 없진 않아. 지금 이대로 가다가 안 돼. 노력하면 안 된대. 네. 노력해야 돼. 네. 커피도 뺏기고 있어. 아, 영호 씨가 너무 안 움직이긴 해요. 형은 엄청 빨리 이제 빨리 해줘. 아. 그냥 코드가 맞았어요. 그러니까 독특한 코드인데 코드가 맞으니까 옥순님 코드에 맞는 사람을 원한다 이 말 아닐까요? 이런 말 아닐까요? 지구인들 사이에서 좀 겉돈다고 생각했는데 안드로메다 딱 같은 회계에서 본 사람 만난 느낌이랄까 같은 자 이제 두 명은 확실하게 이제 발동 걸렸어요. 예. 그럼 종을 바꿔야 되나? 난 내 식대로 한다. 내 식대로 한다. 왜냐면 이걸 따라 하게 되면은 내 자신을 속이는 거잖아. 그렇죠. 내가 아닌 거잖아. 네. 그러니까 내가 이걸 연기해도 언젠가는 네, 그렇죠. 뽀록이 날 거라고. 그냥 영순님 스타일을 다 보여주고 그치. 그게 맞으면 잘 되는 그치. 거죠. 그렇지. 아니면 어쩔 네. 수 없고. 영순 씨는 네. 진짜 나. 스타일은 진솔함으로 하겠다. 맞아. 그것이 형의 모습. 야, 엄청내. 나는 또 광수였어. 또 광수였어. 근데 나 또 방금 막 진짜 광며 들었어. 광며 들어버렸어. 왜? 근데 웃긴 건 내가 항상 1순위가 광수님한테는 아니야. 근데 광며 들었어. 재밌어. 오 진짜? 아, 편해. 만약에 나는 진짜 옥수님이 아니 나는 광수님 아닌데 하면은 뭔가 조금 더 판을 뒤져. 광수를 흔들어. 아 진짜? 약간 그 정도야? 재밌어. 와. 와, 안전하지 않다니까요. 자, 이제 영식 씨가 슬슬 페이드아웃 되기 시작합니다. 신기하지? 나도 내가 신기해. 아, 근데 계속 영식도 걸리고 죽겠어. 어떡해. 안녕하세요. 네. 저 현숙님 있어요? 네? 현숙님. 아, 잠시만요. 상처는 또 현숙님 부지런하게 또 찾고. 예, 네, 앉아요. 또 치워주는 거야, 손수? 아이, 손 닦으면 되니까. 영숙님 차 타고 왔는데 현숙님은 뭐 다 알고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놀랬죠. 아 그, 진짜? 그래서 뭘 다 알고 있나 궁금해서 왔어. 아니 알 필요 난 다른 사람 말 뭐 필요하진 않고 그냥 보고 싶어서 왔지 그냥. 아 보고 싶어서 왔대. 와. 약간 저런 멘트 방금 약간 레골라스였어. 한방 빵 쐈었어. 아 좋아 좋은데 와, 아직 아, 좀 그냥 보고 싶어서 왔지 그냥. 왜 자꾸 이름이 보니까 끝이라서 살짝밖에 안 보이더라고요. 제일 끝자리죠. 늘 끝자리야. 얼마나
같은 공간에 있지만 더 가깝게 있고 싶겠어요. 멀리 보이니까 더 애틋할 수 있어요. 네. 네. 할 말은 되게 이렇게 많지만 그냥 얼굴만 보다 가는 걸로 나 할게요. 그냥. 할 말 뭔데? 아, 넌 좀, 아니 뭐 다른 얘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. 좋네. 저 너무 어려워요. 어? 현숙님의 마음이 어떤지. 너무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는데. 근데 되는군요. 너도 지금 알잖아. 네. 너가 아 그렇죠. 끼어드는. 봐봐, 방금 또 나갔잖아. 네, 그러니까요. 너도 정말. 저는 오히려 그래서 때. 약간 전략적으로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얘기 안 해요. 궁금해서라도 선택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게. 아니라니까요. 아 얘기를 안 하면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. 그러면 얘기를 너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. 아니 저 많이 했어요 이미. 많이 안 했어요. 마음을 충분히 표현했어요. 더 이상 표현할 건 사실 없고 그냥. 반대로 생각을 해봐. 여자가 너한테. 영호님 저는 영호님이 마음에 들어요 했어. 했어. 그 다음에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너가 처음에 생각했던 남자는 계속 표현을 여자는 계속 표현을 해. 그럼 선택한테 갈 거야?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한테 갈 거야? 와, 아니지. 그렇긴 하죠. 그렇지. 그러니까 아,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? 그렇죠. 그것도 맞죠. 네. 정신없이 만들어야 돼 현숙 씨를.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선택 이제 뭐 저 슈퍼데이트권이나 이제 여자의 선택 이렇게 남았겠네요 그죠? 언제 또 백숙을 먹을지 몰라서. 그러게. 만약에 안 되면 바로 서울 가요? 아 뭐 그러려고는 했죠. 만약에 뭐 다시 서울 가서 약속이 뭐 없으면. 애프터까지? 뭐 물어봐서 다 같이 가도 되고. 어, 난 너무 좋다. 기회가 안 되면 다 같이라도 가서 더 보고 싶다 정도입니다. 네. 네. 그렇네. 아 진짜 상철 진짜 어떡해. 아, 너무 괜찮은 남자야. 네. 두 분이 참 잘 어울리네. 사랑스럽네. 약간 센 나네 막. 아, 그러니까 그게 보여 형. 너무 완벽하다. 아 진짜. 결혼했으면 좋겠다 진짜 둘이.